안녕하세요. 톡톡입니다. 올여름엔 평년보다 기온이 우뚝 솟아 앞으로도 매우 더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더위가 일찍 시작하여 6월부터 역대급 더위라는 말 많았었죠? 이에 전력 사용량 또한 역대급이고 소비자들의 전기세 부담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은 이런 걱정을 모두 떨쳐버릴 수 있게 만드는 정보입니다. 바로 일정 금액의 전기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겨울에는 난방비로도 지원 가능한 제도라고 하니 매우 좋은 정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 제도는 바로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일종의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가스, 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본 제도의 취지는 기본적인 에너지조차 마음 놓고 쓸 수 없는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해 마련되어 조건이 까다롭지만 올해에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본 제도의 소득 기준과 세대원의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소득 기준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본래 생계 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한시적으로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의 경우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또는 세대원 중 속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조건에 해당된다고 하여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인 세대는 지원받지 못합니다. 또한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이거나 2022년 등유 나눔카드 혹은 연탄 쿠폰을 발급받은 분들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본 제도의 지원 금액은 세대별로 각각 다른데요. 여름 겨울 금액을 합하여 1인 세대일 경우 137,200원, 2인 세대일 경우 189,500원, 3인 세대일 경우 258,900원, 4인 이상 세대일 경우 347,000원 입니다. 해당 금액은 월별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닌 총 지원 금액으로 여름 바우처 금액의 경우 요금 차감 방식으로 사용되며 겨울 바우처의 경우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겨울 바우처의 경우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 내에 카드 결제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고 반대의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 지원 제도의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25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총 8개월입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는 방법과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평년보다 무척이나 덥다는 올여름 에너지 바우처로 저렴하고 시원하게 보내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톡톡이었습니다.